안녕하세요.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강의는 쇼크와 관련된 강의입니다. 저는 경상대학교 유도현입니다. 보시는 세 가지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환자는 말티스이고요. 호흡곤란으로 내원을 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호흡이 힘들어 보입니다. 호흡수가 무려 100회나 되고요. 혈압은 좀 마일드하게 낮습니다. 두 번째 환자는 5살 스피치인데요. 네, 뭐 보시는 것처럼 피를 엄청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. 강아지한테 물렸습니다. 펄스레이트가 247회나 됩니다. 그리고 혈압이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. 얘는 좀 아파 보이네요. 이런 환자를 관리를 하시면서 수액을 넣으시게 되면 PCV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자, 이 환자의 치료의 고을은 옥시젠 딜리버리를 높여야 되니까 수록 볼륨을 높이기 위해서 프리로드를 증가시키는 방향. 물론 혈액이면 제일 좋겠죠. 혈액이면 제일 좋겠지만 혈액이 없다면 혈장 증량제를 써가지고 볼륨 익스펜션을 시키는 게 치료의 1번이라고 할수 있겠고요. 도뷰타민을 써서 카디악 아웃풋을 증가시키거나 노르에피네프린을 써서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높이는 방향으로 치료가 들어가겠습니다. 그 외에 산소 공급이나 아이가 통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부토판올과 같은 처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니셜 스테빌라이제이션이 끝나면 세컨더리 서베이를 하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다시 확인해 보시면 아까보다는 호흡수도 좀 좋아지고 열심히 블리딩이 되었지만